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예요. 김종인, 이재명 만나는 윤회. 장족의 발전, 결과는 두고 봐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음을 갖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장족의 발전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 고문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두고 봐야 한다. 이 사람 맨날 두고 봐야 한다라죠. 두고 보면 다 알죠.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번 한번 만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약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제가 경험한 윤 대통령의 성향을 보자면은 변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김종인 덧붙였습니다. 이어 총선 여소야대의 상황과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의 상황은 다르다. 총선 전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일이 잘 안 풀려도 납득을 하지만 지금은 2년간 윤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것이 총선의 결과라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 전부터 뭐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었죠. 우리나라가 거대 야당을 주면은 여당은 또 집권당 대통령으로 세우고 또 대통령을 뽑은 당에서는 좀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좀 덜 뽑아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거대 야당에서 대통령을 잘 당선 못 돼요. 국민들의 평형 감각이 있어서 아, 그 엄청난 그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거기 대통령까지 하면은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꼴이 다 지기들이 다 뭐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정치를 하겠죠. 김정 고문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차기 총선 인선을 논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 대표를 보고 한번 추천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적정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니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람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협조를 하면 결국은 자기한테 손해나는 것이라며 그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협조를 하면 손해난다는 건 국가를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가들 하는 짓이죠. 이게 손해나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 자주 만나면 자기네한테는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김종인은 대통령 메이크로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능력은 있는데 늙은 여우처럼 정치판에 대한 감각이 좋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자주 만나면 자기에게 손해라는 그의 주장이 대변하듯이 정치 술수에 능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처음 말했듯이 대통령 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많이 대통령을 만들었어. 다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려서 대통령 당선시키고 이런 귀재예요. 그런 데는 대통령 메이커 귀재죠. 그러나 이제 뭐 욕만 할 수 없는 게 오랜 경륜은 이 사람이 오랜 경륜은 살만한 흔한 인물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만드는 메이커다고 또 그런 부분의 규제다. 정치 수수가 대단하다. 그렇게 나는 봅니다. 김종인. 뭐 또 참 또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이 불러서 뭐 그 한번 대화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나이 든 사람들도
골고루 만나서 정치권 안이나 정치권 밖이나 이런 사람을 두루 만나가지고 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정치에 참조하는 것도 좋겠죠. 대전일보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로 김종인, 이재명 만나는 윤회, 장족의 발전, 결과는 두고 봐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